아까 저 윌쉘 그래서 이제 특별용법까지 했고 이제 우드 슈드로 갈 거야. 그리고 여기 슈드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거라 했고, 자 이제 우드를 할 건데 이거 왜안 지웠냐면 요거 요거 요용법을 그대로 따면 굉장히 비슷해요. 요것과 요것이. 그래서 지금 이걸 나란히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드는 여기다 쓸 테니까. 그냥 우드라는 자체 조동사예요. 윌의 과거의 우드가 아니고 시제에서 살짝 섞여 나왔어요. 우드의 첫 번째 뜻 소망의 뜻이 있어. 소망.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첫 번째는 뭐뭐 하고 싶다. 두 번째, 과거의 습관. 아까 오전에 시제, 과거 시제 할때 살짝 했어요. 뜻이 뭐예요? 뭐뭐 하곤 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근데 여기 이번에 과거의 습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봐봐. 윌이 현재의 습관이라고 있죠? 요렇게 연결이 되잖아. 대신 여기서는 뜻 처리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우드에는 과거의 습관. 그래서 뭐뭐하고는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별 의미 없어요. 과거의 고집이나 거절. 자, 요 정도면 끝난 거야. 과거의 고집, 거절도 특별한 뜻 없어. 그냥 아, 저렇게 분류만 하는 것뿐이야. 요거, 요거. 요건 현재의 고집, 거절. 저건 과거의 고집, 거절.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우드라는 조동사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곤 했다. 요두 가지 뜻을 외우고 네 번째는 이제 요건 타이틀은 의미 없어요. 이거 그냥 수거를 이렇게 불러. 관용적 표현으로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 표현은 명칭은 의미 없는 거고 수거를 두 개를 적어줄 테니까 수거를 외우세요. Would like to. 동사 원형. 해서 이제 뜻쓸 거고. 또 하나. Would rather A than B. 이런 표현들이 독해에서 나오는데 이걸 모르면 해석 못 하는 거야. Would rather A than B. 자, 이제 뜻이요. Would like to. 동사 원형. 뜻. 이거 기초영어 시간에 또 나와요. 나오지 않았어? Would like to 동사 원형.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would만 단독으로 써도 되는데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싶으면 이걸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래서 would like to 하면 뭐뭐 하고 싶다. Would rather A than B. Would rather A than B는 이제 뜻을 적어줄 건데 뜻 적기 전에 A 자리에 뭐가 나올까를 잘 생각해 보고요. 이제 한 달여 좀 지나면 요 단어에 대해서도 배우거든요. 댄. 댄이 나오면 되게 비교급이 오는데 앞쪽에. 여기는 지금 비교급 대신에 레더란 단어가 온 거예요. 레더가 나오면 이렇게 댄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자주 써. 근데 이제 요게 나오는 순간 B하고 A가 서로 내용이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비교되는 대상들은 반드시 대등해야 돼요. 형태도 대등해야 되고 내용도 대등해야 되고. 비교되는 대상은, 비교되는 것들은 항상 대등해야 되는데 형태도 같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같아야 된다. 비교되는 개념도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B, 요 자리에 어떤 형태가 와야 되냐? 그건 여기하고 형태가 같다는 얘기죠? 여기의 시작과 여기의 시작은 형태가 똑같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보니까 요게 성격이 뭐예요? 조동사. 레더는 품사가 뭘것 같아요? 대표적인 뜻은 오히려란 뜻의 부사야. 그럼 이걸 무시해버리면 A 자리에 뭐로 시작해야 돼요? 우드가 뭐라서? 조동사 뒤엔 뭐 오는데? 그러니까 A 자리에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비도 동사 원형. A, B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요게 중요한 거야. 뜻도 뜻이지만 A, B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요걸 외우더라고. 자, 뜻이요. B부터 해석해요. B 하느니 차라리. 이 차라리라는 말은 해석해서 빼도 되는데 왜 이걸 넣냐? rather를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rather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쓴 거야.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편이 더 낫다. 우드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should로 들어가야 되는데 should로 가기 전에 우드하고 아주 또 비슷해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잠깐 하기를 used. 두 단어짜리 조동사. used는 뜻이 딱 두 가지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1번과 2번이 다른데 아까 다 배운 거야. 하나, 과거의 습관. 또 하나, 과거의 상태. 근데 1번 뜻이건 2번 뜻이건 공통점이 뭐예요? 과거. 그래서 조동사 유스터가 나오면 머릿속에 과거가 먼저 떠올라야 돼. 유스터라는 조동사가 나오면 아, 이거 과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습관이냐 상태냐인데 상태일 때는 별 뜻이 없잖아요. 아까 저 예문 중에 기억나나 봐봐요. 다시 써줄 테니까. There used to be a huge tree. 아까 이런 거 했었죠. 그래놓고 used to be 요게 문장의 동사고 요거 유도부사고 그래서 이게 주어다. 그러면서 이건 내용상 습관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은 아니면 2번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used to be는 뭘로 바꿔도 된다고? 그냥 이 단어의 과거형으로 바꿔버려도 된다. 요뜻 아무것도 없다. 요렇게 한 거잖아. 요게 바로 과거의 상태. 그러니까 이건 뜻을 적긴 하지만 적지만 좀 형식적인 거예요. 뭐뭐였었다.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만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만 그냥 과거로 해석하면 돼요. 뒤에 있는 동사만 과거로.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1번은 뜻이 딱 떨어지지. 뭐요? 뭐뭐 하곤 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참고로 우드도 과거의 습관이고 유스터도 과거의 습관이고 뜻도 똑같고 하니까 우드하고 유스터를 서로 바꿔도 되지 않냐? 뜻은 같지만 안 썼지만 사실은 달라요. 근데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제 냅둬 버린 건데 요건 불규칙적 습관. 이건 규칙적 습관.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런 것도 따지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동의어는 아니다라는 정도로만 넘어가면 돼요. 이건 불규칙적 습관, 이건 규칙적 습관. 그냥 참고로 이렇게. 자, 이건 끝났는데 요 3번은 이것의 새로운 용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을 먼저 예습삼아 할 테니까 3번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배운 유스터라는 조동사는 유스터가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요게 이제 1번 아니면 2번의 뜻이다 라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시 한번 유스터가 문장의 동사로 쓰이면 과거의 습관이거나 과거의 상태다. 그래 이제 이건 우리가 배웠어.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거야. 조동사랑은 상관이 없고 영어 표현에서 자주 나오니까 적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조동사 유스터와 형태가 굉장히 비슷해. 비동사가 앞에 오고 used to 그리고 동사 원형 이럴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순간 조동사라고 헷갈려 버리면 안 된다고. 차이가 뭐예요? 이 단어가 있냐 없냐가 엄청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으면 위에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영어 문법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비동사가 생략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쓰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생략이 되면 위에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형태가 같다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어쩔 때 비동사가 생략됐냐? 이건 추가로 배워야 돼, 나중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위와 아래 차이는 요 차이인데 그럼 이제 뜻이 완전히 다른 거고요. 밑에 거 하나 또 쓸 테니까 봐요. 여기까지 놓고 보면 조동사랑도 비슷하지만 방금 표현하고도 비슷하죠. 완전히 똑같지.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오는데 요게 최근에 저 공무원 시험에서나 경찰 시험에서나 최근에 요런 것들이 또 자주 나와. 내가 수거로 외웠는데 마지막 끝에 있는 투가 투부정사를 만드는 투인지 그냥 전치사 투인지 이걸 꼭 구분을 해야 돼요. 이런 걸로 시험에 난다고.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에 한해서만 마지막에 투로 끝나는 수거는 전치사냐 투부정사의 투냐를 구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전치사가 왔다면 전치사 투라면 뒤에는 뭐가 오겠어요? 명사나 대명사가 올 건데 그 동사를 명사로 명사나 대명사로 만드는 방법이 뭐 있어요? 이 자리에 명사나 대명사도 올 수 있고 ing가 올 수도 있다고. 이걸 뭐라고 불러? 동명사. 그래서 be used to 할 때 to가 전사라면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 이렇게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야. 동사 원형이 오냐 ing가 오냐. 그럼 이제 이러면 뜻이 뭐고 이러면 뜻이 뭐냐 이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외워야 할 뜻은 마지막 것이에요. be used to ing. 대신 요 ing는 명사도 올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be used to ing. 그러면 이제 수거로 외우세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뭐뭐에 익숙하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건 뭐냐? 뭐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세 번째는 수거니까 그냥 외우는 거고 이걸 다시 한번 잘 보니까 use라는 동사를 뭐 해놓은 거예요? 수동태. BPP. 수동이죠? 그러면 우리 그 일장에서 수동태 마지막에 막 바꿔보면서 해본 거 있잖아. use는 타동사일 때 뜻이 뭐예요? 동사일 때. 사용하다. 수동태가 되면. 사용되다. 이러면 되거든? 그거야, 그거. 그리고 여기 to 부정사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부정사에서 배울 거니까. 부사적 용법의 목적. 부정사라는 게 뜻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긴 하지만 요건 기억이 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이면 뜻이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예요. 이걸 해석을 이렇게 이것 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러면 말 그대로 풀어버리면 돼. 자, 두 번째 거 뜻이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수거는 아니니까 이렇게 써놓으세요. be used에다가 수동태라고 저 수거는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문장이요. 수동태라고만 써놓으세요. use의 수동. be used. 독해를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법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 구별하라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조동사 would, used 끝났어요. 이제 조동사 should. 어차피 순서는 상관없는 거라서 그 can하고 may하고 must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다음 주에.
그 세 개는 집중해서 이제 하면 되니까 오늘은 이제 요 선에서 마무리해요. should. should를 설명하다 보면 ought라는 조동사는 그냥 자연히 요 안에 다 나오니까 ought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should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남는 조동사가 요렇게 세 개밖에 없어. can, may, must. 그래서 이제 이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3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잠깐만 하나를 들으세요. 아까 칠판에다가 조동사 맨 처음 시작할 때 can, may, must, will, shall 쓰고 나서 과거형 부르를 했잖아요. 이제 해봐 또. can의 과거, could, may의 과거, might, must의 과거, 없고, will의 과거, would, shall의 과거, should.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 should가 저 should는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요 조동사 세 개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근데 이미 기본적인 건 아까 잠깐 했어. 대표적인 뜻만 불러요. can. 할 수 있다. may. 해도 좋다. 해도 좋다. 허가. must. 해야 한다. 그리고 요거 뭐뭐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의 과거형은 요렇게.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제 must만 빼고 will, sha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의 제일 대표적인 기본적인 뜻은 알고 있는 거죠. 이제 must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동사에서 will, sha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라는 조동사의 형태도 배우고 이제 뜻도 기본적인 뜻을 알았잖아요. 이걸 배우고 나서 다음 단원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에서 바로 이런 조동사가 계속 나와. 그래서 가정법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조동사에서 먼저 배워놓는 거예요. 그거 배운 걸 그대로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가정법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제일 기본적인 뜻으로 해석하면 돼. 할 수 있다, 해도 좋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도 할 수 있었다, 과거처럼. 해도 좋았다, 뭐뭐 할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will, 요요 지금 이제 말을 잘 읽어봐요. will, sha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 요런 순서로 가정법에서 계속 나오는데 좀 이따 끝날 때쯤에 다음 주에 다음 수업 때 조동사 세 개를 끝내고 나면 바로 이어서 가정법으로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가정법은 맨 처음 것이 가정법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암기를 하는 게 있어. 요걸 외워놓고 요것만 정확해지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가정법은 반이 끝나버려요. 못 외우면 피곤해지는 거고 외우기만 하면 가정법의 반은 딱 끝나버리고 나머지 반만 배워버리면 돼. 그리고 가정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계속 나오는 수동태가 이제 바로 연이어 나오는 거고 요렇게. 그래서 일단 오늘 조동사 이렇게 했지만 요것이 바로 가정법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가정법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가 어디 있냐면 넘겨봐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외워야 돼 먼저. 44페이지. 내용 이해는 수업 중에 할 거니까 44페이지 제일 아래 표 있죠? 요걸 외워야 된다고. 근데 그 가정표 표를 보면 왼쪽에 내용 해가지고 밑에 뭐라고 쫙 적은 거는 내버려 두고 가정법 종류 해가지고 밑에 뭐라 있고 옆에 보니까 종속절 좀 복잡하게 있고 주절을 봐봐요. 첫 번째 줄에 S가 주어잖아요? would, should, could, might 나오죠? 뒤에 뭐 있어요? have pp를 뭐라 읽었어 아까? 완료형. 현재 완료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완료형.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완료형 왔죠? 바로 아랫줄을 보니까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왔죠? 바로 아랫줄 건너뛰고 다음 줄 보니까 주어 다음에 will, shall, can, may 동사 원형 왔죠? 조동사가 계속 나오잖아.
그 다음에 종속절에 아래를 쭉 봐봐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밑줄 쳐요. had pp. 다음 줄 봐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동사 밑줄 쳐봐요. 그리고 이제 비동사 할 때는 옆에 were라고 적었죠. 그러면 과거동사가 됐건 were가 됐건 어떤 시제가 떠올라요? 과거시제 떠오르죠. 다시 위로 올라가. had pp 보면 어떤 시제가 떠올라? had pp. 과거 완료 떠오르죠. 옆에 가정법 명칭 봐요. 가정법 과거 완료. 말이 딱 맞죠? 바로 아래줄은 가정법 과거죠. 요걸 잘 활용을 하면 12시제 형태가 익숙해지면 이제 요게 외워지기가 쉽다고. 중간에 세 번째 줄에 혼합가정법이라고 있죠? 혼합가정법만 빼고 나머지 다섯 줄을 외워오면 돼. 요걸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냐, 내용이 뭐냐,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요 표가 가정법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라고.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렇게 알고 이렇게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거 이제 알았으면 이제 조동사 should에 집중해서 해요. 자, 보세요. 차례대로. should는 뜻은 별게 없어요. 그냥 의무라고 해서 뜻 이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 동의어가 아까 말한 ought to. ought to. 그러면 이제 ought to라는 조동사의 입장에서 보면 ought to를 부정해라. not을 어디다 붙일 것 같아요? ought not to예요. 그래서 부정문으로 만들어라. ought not to. not의 위치를 가끔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not의 위치 이렇게. 그러면 should의 대표적인 뜻은 해야 한다. 그러니까 shall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대신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로 아까 저 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아까 뭐 있었어요? must도 있죠? 근데 must를 이거랑 동의어로는 안 봐. 왜 그러냐면 should의 요 뜻은 must보다 약한 뜻이에요. must보다 약한 뜻. 그러니까 must가 좀 더 강하다는 뜻이야. 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must는 제 뜻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비슷한 뜻이다라는 정도는 했으면 됐고.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잘 안 외워질 거예요. 요렇게. should have pp. 자, 다시 해요. have pp. 이런 걸 뭐라 읽으라고? 완료형. should 다음에 완료형이 온다. 이렇게. should have pp. 동의어가 ought to have pp. 이걸로 ought라는 조동사는 공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1번, 2번 should를 설명하다 보면 조동사 ought의 용법이 다 나와버려. 그래서 ought라는 조동사는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요 2번에 should have pp, ought to have pp. should와 ought 뒤에 완료형을 쓰면 아주 특별한 뜻이에요. 아까 기억나나 봐요. need not 뒤에 have pp가 오면 특별한 뜻이니까 수거처럼 외우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뭐였어 이거? 할 필요 없었는데 해버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속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외워야 돼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 유감이다. 길어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했어야 했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속뜻은 이거. 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근데 이 2번 표현은 일단 이 뜻을 완벽하게 알아놓고 독해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 뜻을 놓쳐버리면 이제 해석이 잘못되는 거고 그 문법 문제가 독해 속에 문법 문제가 섞여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요런 것들이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이게 수능용 문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어쨌거나 뜻만 잘 알아두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뜻 잘 알아두고. 자, 세 번째. 이제 바로 이거. 이게 영어에서 문법 문제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문제. 언제 어디서든. 그러니까 올해 경찰 시험, 소방 시험, 경찰 시험도 두 번 있을 거고 소방 시험도 거의 두 번 있을 거라 하더라고. 맞지? 공지는 안 났는데 두 번 하는 게 거의 좀 사실화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 게 뭐냐? 3번이야. 공무원 시험 3번, 4번, 5번 정도 볼 텐데 1순위가 요 3번이야, 3번. 네, 쭉 적을 테니까 보세요. 대신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튼 수도 없이 나온 게 요 3번이야. 요 아래로 쓰세요. 주장, 명령, 요구, 결정, 충고, 소망, 제안. 이걸 그냥 차례대로 몇 번 쓰고 읽고 하다 보면, 그리고 진도를 두 바퀴만 돌려도 이거 대여섯 번은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때문에 뭐 두 문자 따가지고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하다 보면 외워져. 그냥 차례대로 이거 차례대로 항상. 주장, 명령, 요구, 결정, 충고, 소망, 제안. 옆에다가는 이제 대표적 단어를 적어줄 거예요. 자, 바로 결론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배웠는데 이거 어디서 한번 나온 것 같아요? 화법에서 뭐 할 때? 명령문 화법 전환할 때 명령문의 내용이 뭘 때? 그런 거니까 명령문의 내용이 뭘 때 지금 저 제목에 있는 저걸 배운 것 같아. 저 화법 전환에서 요거 제안. Let's가 들어있으면 전달동사 뭘 써? Suggest랑 propose가 바로 요거야. 제안. 자, 그래서 이제 해요. 보세요. 주장, 명령, 요구, 결정, 충고, 소망, 제안의 뜻을 가진 여기서부터요. 옆에다가 제일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씩 적어줄 건데 요 뜻을 가진 바로 결론이에요. 동사, 요 뜻의 형용사, 요 뜻의 명사 다 해당돼요. 이런 뜻을 가진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가 오고 뒤에 접속사 that, 요거 명사절이에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이 오면, 만약에 대절이 안 오면 이제 해당 안 돼. 대절이 오면 주어 다음에 뭐 써라? 조동사 should 써라. 이게 끝이야. 안 어려워,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뭐 와요? 동사 원형. 요렇게. 이렇게 끝, 끝.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요렇게 끝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시험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약간 응용도 했단 얘기니까 그런 것을 이제 여기다가 좀 추가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추가로 들으세요. 한 번만 더. 주장, 명령부터 제안에 이르기까지 요 뜻을 가진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가 오고 뒤에 대시 이끄는 절이 올 때 조동사 should를 쓴다까지는 했죠. 요 should의 특징. 생략 가능. 생략할 수 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동사 원형은 시제일치라는 걸 시키면 안 돼요. 반드시 동사 원형 써야 돼. should가 생략된 거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지 앞에 주절이 과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시제일치 시킨다고 이것도 과거로 고치거나 그래버리면 틀려. 자, 이제 단어 하나씩 쓰세요.
대표적인 단어 하나씩 써줄 테니까. 시험에 많이 나왔던 단어 위주로 적어줄 거니까 이제 해요. 주장하다. insist. 지금 주로 동사 위주로 적는 거예요. 명령하다. order. 요구하다라는 단어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demand를 먼저 외워요. demand. 당연히 require도 되고 결정하다. decide. 충고하다. advise.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해. 충고하다하고 추천하다는 비슷한 말로 보고 추천하다가 영어로 단어가 좀 긴데 recommend. 이게 추천하다 권고하다인데 recommend도 최근에 나온 거라서 적어주는 거야. 충고하다가 advise. 그 다음에 소망, 바라다. desire. 제안, 불러요. suggest. propose. 그리고 저 경찰 시험에 여긴 지금 서울이라서 좀 그런데 저 부산이나 목포나 인천 쪽에 가면 해양경찰이 있는 거 알죠? 해양경찰 시험은 따로 또 있어요. 거기 기출이야. move. move도 제안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아두라고. move, suggest, propose 다 제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처음 하는 경우에 이 단어의 뜻을 당연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단어의 뜻도 같이 외워나가. 외워나가면서 이제 우리말을 자꾸 외우고 그러면 처음엔 좀 헷갈리겠지만 문제 몇 번 풀다가 틀리다 보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should가 딱 떠올라주면 돼. 그리고 슈드 있나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이걸 좀 너무 가볍게 빠르게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는 학생들은 이 단어 보고 슈드 확인하고 또는 없다면 동사 원형 확인하고 맞구나. 그리고 넘어간다고. 이래서 실수를 해. 그리고 출제자들이 그걸 노리는 거고. 맨날 이렇게만 내면 시험 문제가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 시험을 뭐 하려고 이렇게 매번 내냐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야. 이걸 보고 요거나 요걸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맞다 또는 틀렸다 판단할 게 아니라 여기 이 부분 있죠.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만 하세요. 해석을 해서 뭘 따지냐면 내용 확인은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 뭘 확인하냐면 여기 주어와 여기 동사의 내용 확인을 반드시 하라고. 그래서 여기 주어랑 동사 이하를 해석을 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반드시 따져서 능동태면 능동으로 써야 되고 만약에 수동태라면 수동으로 써야 된다. 이런 거 조심하라. 수동. 근데 우리가 지금 수동을 제대로 배운 상태는 아니니까 요 상태로 여기서 끝내. 문제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렵지 않지만 그냥 이 단어 보고 너무 단순하게 쉽게 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서 일단 맞다라는 판단이 서면 반드시 대절을 해석을 해서 이 단어랑 이 단어가 맞는지를 해보라 이 말이야. 내용 관계가 맞는지 확인하라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토론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는 주장했다. 사람들이 그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랬다고 해봐. 그런데 대절을 해석해봤더니 사람들이 그 문제를 토론한다. 여기다 이제 디스커스를 이제 변형을 시키라고 했어.
근데 주어를 봤더니 문제, the matter가 요 자리에 나왔다고 해봐. 요 뜻인데 문제를 이랬잖아요. 만약에 주어 자리에 the matter가 나오면 여기 discuss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냥 동사 원형으로 쓰면 틀리죠? 왜냐하면 문제가 토론한다. 말이 돼요? 문제를 토론하는 거잖아. 디스커스의 목적어가 문제였을 거 아니에요. The matter. 원래는 이랬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 문제를 토론한다. 요래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the matter가 문장에 주어 있으면 주어로 가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The matter가 여기 적혀 있으면 discuss를 그냥 쓰면 되는데 여기 있어야 할 the matter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어. 그런데 여기서 discuss를 변형시키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 수동태. be discussed가 답이라 이 말이야.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the matter가 주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discuss를 뭐라고 써야지 맞는 거야? is discussed.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day는 뒤로 빼가지고 by them.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discuss가 주어가 사람이냐 the matter가 주어냐를 따져서 능동으로 쓰냐 수동으로 쓰냐는 기본적인 사항이거든. 그걸 여기서 꼭 따지라 이 말이야. 단순하게 요거 요거만 보고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면 대신 100%는 아니야. 95%는 맞춰요. 여기까지만 되면. 나머지가 남았는데 이건 의외로 단순해. 그런데 지금 설명하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이렇게 나올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서 끝낼 거야. 아직 남았어요. 슈드는. 지금 중요도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걸 했는데 남아있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그냥 단어 연습 삼아 해봐요. advise가 충고하다잖아요. 그러면 충고가 영어로 뭐예요? 그건 철자만 살짝 바뀌어. 발음도 바뀌고 advice 이러면 충고죠. suggest가 제안하다인데 제안이 영어로 뭘 것 같아? suggest의 명사 suggestion 이렇게 propose가 제안하다라는 동사인데 제안 명사 proposal 이게 이제 명사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는 뭔 것 같은가 봐. 이건요? 주장. 그러니까 동사를 알면 이거 그냥 아, 명사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바로 이 단어들도 충고, 제안, 제안, 주장. 이 단어 뒤에 대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도 should 써라 이 말이야. 여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이 뜻에 동사만이 아니라 이 단어의 형용사, 요것들의 형용사 또는 이것의 명사, 요 명사형들 주장, 명령, 뭐 제안, 충고라는 명사 뒤에 대절이 올 때도 똑같다 이 말이야. 대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이론은 정리를 해두는 게 맞아. 그러면 should에 대해서 지금 반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 반이 남았어.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핵심은 3번. 그리고 이제 1번은 금방 외워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잘 안 외워져.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돼, 계속.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건 3번이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데 내일 기초영어는 말 그대로 기초영어니까 그런데 본 수업은 이제 2주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그 계획 짤 때 영어는 꾸준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감을 안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좀 꾸준하게만 해놓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오늘 딱 영어책 덮어놓고 2주 후에 봤다.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완전히 또 멍해진다고. 그러니까 다만 한 시간씩이라도 꼭꼭 좀 봐두는 게
도움이 되니까 해석 연습을 그래서 틈틈이 해요. 해석 연습을. 자, 내일 수업 빠지지 말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요. 뒤에 단어 시험은 내일 보는 거예요? 네, 아니, 예고 안 했으니까. 다음 주에.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